안녕하세요, 안진우입니다. 안진우 연구소의 피드백 콘텐츠. 오늘은 백경민님의 사연입니다. 일단 사연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는 항상 고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. 항상 시원하게 지르고 있는데 소리가 목에서만 나는 것 같아요. 여타 가수들은 고음 부에서 육성이 아니라 다른 소리 같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오로지 목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. 자세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예, 일단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.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. 네, 잘 들어보셨습니다. 잘 듣고 오셨죠? 백경민님은 고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고음이라고 하는 건, 고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진성으로 지른 고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냥 들어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와 잘한다 라는 고음의 느낌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억지로 음정, 즉 피치만 올라 붙여서 소리만 내는 고음이죠. 이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느낌의 듣기가 좋지 않은 고음을 얘기하는 겁니다. 후자의 고음을 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앞부분에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분위기가 깨지겠죠.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듣기 좋은 고음, 그런 음역대를 흔히 우리는 가용 음역대라고 표현합니다. 사용을 할 수 있는 음역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아무리 음정을 제대로 쳐서 올려도 좋지 않은 소리가 난다면 음악적인 완성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감상을 하는데 무리가 있겠죠. 예. 근데 백경민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피드백을 요청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상위 5% 안에 드실 정도로 노래를 아주 잘하는 분이세요.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계십니다.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표현력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느낌도 좋은데 계속 너무 고음에만 매달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고음이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돌파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고음이라고 하는 건 노래에서 어떤 표현의 일부분으로 아주 극히 국소적으로 사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바로 노래를 잘하는 척도가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. 예,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감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놀라움, 신기함, 감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물론 잘 내면 좋겠지만 고음을 내지 않고서도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고 좋은 표현을 하는 가수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런 노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엄청나게 고음을 중요시하고 고음을 잘 내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예, 능력을 과시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. 예,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. 감정 전달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노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지금도 충분히 좋은 음역대를 가지고 계시고 익숙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저는 고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사실은 고음을 쉽게 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. 사실 당장 고음을 쉽게 낼 수 있게 바꿔드릴 방법도 많이 존재해요. 근데 그게 제 앞에서 만약에 레슨을 받으신다면 바로 그렇게 가능하지만 역시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. 그 자리에서만 된다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렇게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그게 자기께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. 그건 역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고음에 집착하지 않고 정 마음에 걸리신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 강의 컨텐츠 볼에 손대는 거를
잊지 마시고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